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교회와 성당에서 찬송가 대신 중국 국가를 부르고 또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 대응을 찬양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중국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쓰여 있지만 중국은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국가입니다. 중국 교회는 정부 간섭을 피해 몰래 신앙활동을 하는 지하교회와 정부 통제를 받는 공식 교회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2018년 중국 허난성에서는 지역 내 교회 4천여 곳의 십자가가 무더기로 철거됐고 많은 교회 건물들을 당국이 폭파하였습니다. 중국 내 기독교 신자는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으로 예상하며 중국 당국이 금지하는 지하교회 교인까지 합치면 신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기독교 중국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각 지방정부는 지역 내에 기독교 신자와 교회 수를 줄이고 있고 가정교회를 탄압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중국에서 기독교 탄압이 중단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중국 땅에 있는 14억 5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속히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